아줌마. 여기 어디라고 오는겨? 재민이 보러 왔어요. 우리 재민이 잘 있었어? 아줌마가 떡볶이 사줄게, 나가자. 혜만이 잠깐만 나갔다 들어올게요. 아이고, 무슨 원망을 들으려고. 뭐 오면 그때 데리고 나가라. 안 된다, 절대 안 된다. 잠깐이면 돼요. 재민아, 이리 와. 안 돼요. 그냥 돌아가요. 재민아, 우리 또 가서 만나는 거지. 아줌마, 안녕. 재민아! 나가요. 이 집에 얼씬도 하지 마요. 무아씨, 재민이랑 잠시만 있게 해줘요. 어차피 평생 데리고 살 거잖아요. 저 재민이랑 딱 한 달만, 아니 딱 보름만이라도 살 수 있게 해주세요.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. 헤어지더라도 이렇게 헤어질 순 없어요. 저도 마음의 준비는 할 수 있게 해줘야죠. 저는요, 마음의 준비는커녕 까딱하면 재민이 영영 못 볼 뻔했어요. 보름도 길면 일주일이요. 딱 일주일만요. 부탁할게요. 거짓말하지 마요. 지금도 나 모르게 재민이 뺏어가려고 온 거잖아요? 아니에요. 진짜예요. 믿어주세요. 이게 뭐예요? 왜 여권을 들고 다녀요? 그건 그냥 유학이라도 가려고요? 가려거든 혼자 가요. 재민이 여기 있을 거니까. 잘 사세요. 신도훈이랑 행복하게.